꽃이 피는 5월은 누구에게나 좋은 계절은 아닙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의 알레르기 방지용 안경입니다. 알레르기 방지용 아이큐어 소화용입니다. 전면부하고 얼굴면 사이에 투명한 캡이 착용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이큐어 안경들이 안구 건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비해 소화용의 경우에는 방풍 안경 내지는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방지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제품은 아이큐어 606 모델이 있습니다. 606 모델의 경우에는 얼굴이 조금 작은 여자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며 사이드 가드는 불투명한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그 여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붉은색과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607 모델입니다. 사이즈가 좀 넓고 큽니다. 하지만 아이큐어 안경은 직접 착용해 보신 후 얼굴의 밀착도를 비교하며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방지용 아이큐어 606, 607 그리고 소화용 모델입니다. 또한 수완스에서 나온 이 제품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완스 알레르기 방지용의 경우에는 사이드 가드가 투명색입니다. 안구 건조용이라기보다는 백내장 수술 후 내지는 알레르기 방지용으로 수완스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모두 직접 착용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친 아이큐어 안경입니다. 컴포트 가공은 프레임에 의한 렌즈 왜곡을 최소화한 가공입니다. 보시게 되면 프레임 주변에 무늬가 깨끗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컴포트 가공이 되지 않은 일반적인 안경은 지금 보시게 되면 프레임 주변에 무늬가 얼룩 무늬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얼룩 무늬는 안경 착용 시 피로감을 유발하게 되고 안경 렌즈의 수명을 짧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컴포트 가공에 의해 깔끔하게 가공된 안경이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